그래서 김돈 계속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B에 다섯 문제가 있는데 재점검하기로 했는데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앉으세요. 아, 네. 재점검합니까? 네. 그래서 뭐? 안 틀린 걸 틀렸다고 매긴 것 같아요. 안 틀린 걸 틀렸다고 매겼다. 네, 헤즈는 안 틀렸는데 급하게 매긴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놔두면 돼? 헤즈는 그렇게 놔두면 돼요. 또 뭐? 더 없어? 그 친구도 안 만기로 같이 되니까 플레이 막 맞는 것 같아요. 밑에도 그래, 이렇게 놔두면 된다고 지금? They sell hot dogs in the park. Jennifer has breakfast at 8 o'clock. Mike plays soccer with his friends. The man watches movie at the theater. My sister washes dishes after dinner. 이렇게 놔두면 된다고? 재점검 할 거고요. 지금 여기에, 어? 틀린 게 있다니까? 1, 2, 3, 4, 5 풀이에 있는 것 중에 지금 틀린 게 있다고요. 틀린 거 없어. 이게 다 맞아 지금. 네가 풀이했는데. 틀린 게 없단 말이지 지금. 틀린 게 있으니까 어느 게 이 중에 네가 쓴 답 중에 뭐가 틀렸는지 빨리 알아갖고 오시고요. 모르겠어 지금? 네, 아까 자, 그 다음에 하다시 속에 더즈가 들어갔을 때 S가 붙을 수도 있고 ES가 붙을 수도 있는데요. 네. 했고 그 다음에 Y로 끝나는 경우에 Y를 I로 고치는 경우하고 그대로 하는 경우하고 그래서 ES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ES는 쓰즈시치요 또 지오 글자 O로 끝나는 쓰 소리로 끝나는 경우에 그럼 글자로 하는 뭐예요? 쓰는 X랑 S겠지 X랑 S요 Z 소리로 끝나는 경우 S S나 G. Z고 C 네. 소리는 취는 취요. 그래서 여기에 washes 할 때 es, watches 할 때 es. 네. 그 다음에 요거 읽고 해석해 주세요. The store opens at 9 a.m. 뜻은 해석해달라고요. 네. 그 스토어가 오픈한다. 오전 시니까 스토어를 아니 똑같은 거 몇 번 해야 돼? 아니 이거 알아오라고 했잖아요. 저녁 식사는 뭐예요? 디너리요. 아, 진짜. 자,
자, 여기 B도 뭔가 틀렸으니까 다시 풀이해 보세요. Do you? Do you can clean your room? 뭐라고? Do you clean your room? 그랬더니 뭐래요? Yes. Yes, I do. Yes, I do 하면 됩니까? 이건 안 틀렸다. 그 다음에 Doesn't your father cook well? 그랬더니 Yes, he does. 뭐라 그런 거예요? 이거 일단 나중에 해석하고요. 그대로 놔두면 돼요. 네. 그 다음에 Do Gina and Nancy walk to school? Gina and Nancy walk to school 그랬더니 Yes. Yes. Yes, they know they No, they don't. They doesn't가 어디 있나? Don't인데 뒤에 그래서 해석해 주세요. 나는 너의 방을 청소하니. 그랬더니 그대 나는 그렇다. Yes, I do. 이런 둘을 보고 뭐라 그래요? 대동사요. 왜? 얘 지우고 못 써도 되기 때문에 얘 대신 못 써도 되기 때문에. 주 지우고 yes I clean your room. clean my room이요. clean my room. clean my room의 뜻이 뭐예요? 나의 방을 청소하다요. 에이 이거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그래서 하다시 대신 온 둘을 보고 뭐라 그런다. 대신 와서 대동사. 대동사요. 에이 그럼 얘는 뭐예요? 더즈요. Doesn't your 너의 아버지가 얘 대신 뭐 쓸 수 있어요? Yes. Yes, he cooks well. Cooks well. 그래서 얘도 대동사고요.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대요? 숨어 있다 튀어나온 애들. 원래 이 속에 들어 있었는데 튀어나왔고. 원래 이 속에 들어 있었는데 튀어나왔고. 원래 이 속에 들어 있었는데 튀어나왔고. 뭐라 그런대요? 특히 물음표를 붙이기 위해서 나온 애들을 보고는 의문조동사라고 그러고요. 네. 얘를 보고 얘도 조동사인데요. 얘는 부정조동사라고 해요. 부정조동사. 이 뒤에 뭐가 생겼었어요? No, they don't. No, they don't walk to school이야. Walk 속에 숨어있다 튀어나온 애들을 보고 조동사고 얘는 부정조동사, 얘는 물음표 붙이는 의문조동사. 그 다음에 이것도 읽어볼까요? I do yoga.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는 요가를 한다요. 이런 애를 보고 뭐라 그런다? 더 본동사요. 헤이 무슨 뜻을 가지네? 본래 하다시 뜻을 가지네. 하다란 뜻을 나는 한다 요가를 네. 하다란 뜻을 갖고 있는 애를 보고는 본동사라고 한다. 네. 그래서 여기에 틀린 게 안 보여요 지금 풀이 있는 거 중에서. 플레이즈로 해야 되나? 누가 다 마이크가 플레이한다. 3번에 플레이즈 해야 돼요? 왜 물어봐? 내가 물어봤는데. 3번에 플레이즈. 왜 그래야 되는데? 왜냐면 누가 다 마이크가 플레이한다 축구들. 이라고 하니까 마이크는 안 만들어봤자 이건 아시기 때문에 뭔데? 이거 뭐 대신 왔어요? His friends 할 때 his는
마이크 알지? 이게 무슨 격이에요? 그래서 일격이야. 뭐 대신 왔겠어요? 마이크 대신. 마이크 대신 왔어? 마이크스요. Mike's friends. Mike played soccer with Mike's friends. 네. Mike's 대신에 his로 한 거 봐서 Mike는 남자 이름이야, 여자 이름이야? 아, his요. 남자 이름이냐고 여자 이름이냐고? 아, 남자 이름이요. 어? 몇 명인데? 한 명이요. 근데 Mike play 하겠냐? 어? The man 안 만기려봤자 뭐든 그 남자 안 만기려봤자 he요. My sister는? he요. 제니퍼는? 제니퍼는 she요? 그러니까 여기에 does 들어갖고 she has, he plays, he watches, she watches 얘만 they sell이네. 어? 와 이거 끝내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리고 몰라요. 어? 딱 보고 바로 알아야지. 어우 20일 드디어 끝났고요. 22 단어 공부했어? 단어요? 네. 시험 쳐. 시험 칠 준비됐으면. 시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됐습니까? 네. 예. 네, 수고했습니다. 네.